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쉽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 이 리그레션, 매칭, 그리고 웨이팅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코잘 하이러키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기서 RCT부터 이 쿼자 엑스페리먼트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까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셀렉션 온 언옵저버블 스트래티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리그레션이나 매칭을 셀렉션 온 옵저버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셀렉션 온 언옵저버블 혹은 셀렉션 온 옵저버블이라는 말은 어떤 종류의 셀렉션 바이어스를 다룰 수 있을지 전략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셀렉션 온 옵저버블 리그레션이나 매칭 같은 이런 셀렉션 온 옵저버블은 관찰 가능한 변수들에 의해서만 이런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선택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 가능한 변수들만 가지고 셀렉션 바이어스를 모두 설명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볼수 있고 반대로 셀렉션 온 언옵저버블은 관찰 가능하지 않은 그런 교란 요인들에 의해서까지도 어떤 뭐 랜덤 어사인먼트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리서치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관찰 가능하지 않은 셀렉션 바이어스 문제까지도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이에요. 당연히 관찰 가능한 요인만 고려하는 것보다는 관찰 불가능한 요인들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이 셀렉션 온 언옵저버블이 좀더 파워풀한 전략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셀렉션 온 언옵저버블은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은 우리가 관찰 가능한 변수들만 가지고 셀렉션 바이어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셀렉션 온 옵저버블 전략, 즉 아래에 있는 이 셀렉션 온 옵저버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그런 관찰 가능한 변수들만 가지고 이렇게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서로 비교 가능하도록 밸런싱을 할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아마 이 리그레션 어저스먼트, 매칭, 그리고 웨이팅을 들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리그레션에 대해서는 그래도 충분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리그레션 어드저스먼트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 베리어블, 통제 변수의 활용을 통해서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모두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반면에 매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서로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관찰 가능한 변수들의 값이 서로 유사한 이 데이터들끼리 서로 매칭을 하자라는 전략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의 역수만큼을 각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약간 랜덤 어사인먼트와 비슷하게 이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이 같아지도록 만드는 방법이 이제 웨이팅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세 방법들 모두 사실 코잘 인퍼런스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고 아마 각각에 대해서는 들어보셨거나 직접 많이 써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리그레션은 워낙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익숙한 어떤 통계 모형이고 또 매칭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웨이팅은 상대적으로 조금 익숙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거는 전부 다 코잘 인퍼런스를 위해서 또 혹은 코잘 인퍼런스가 아니더라도 사실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그런데 이런 리그레션이나 매칭이나 웨이팅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각각의 방법론들에 대한 어떤 파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어떤 이런 코잘 인퍼런스 관점에서 어떤 하나의 틀로서 생각해 본 적은 사실 많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리그레션인데 이 리그레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하고 가장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잘 인퍼런스 측면에서 가장 혼란을 주는 모델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하고 너무 유연해서 이 리그레션은 모든 목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팔방미인이거든요. 이 리그레션은 프리딕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패스 아날리시스나 뭐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이나 뭐 이런 것들도 쓸수 있고 아니 모든 목적에서 다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약간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 그러니까 디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를 목적으로 쓸수 있고 또 리그레션은 코잘 인퍼런스로도 쓸수 있어요. 이렇게 팔색조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코잘 인퍼런스 관점에서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못 해석될 여지가 많은 그만큼 많은 부분이라서 이 리그레션을 어떻게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그리고 이 셀렉션 바이어스 관점에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지 그리고 더불어서 매칭과 웨이팅을 동일하게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라는 동일한 어떤 엄브렐라 텀 하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각각의 방법론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인지 등에 대한 어떤 조금 이 큰 그림에서의 어떤 재조명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리그레션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하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다른 관점과 그리고 다른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분명히 이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모든 분야가 막 커자 인퍼런스에서 다 동일한 뷰포인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제가 리그레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리그레션이라는 제너럴한 어떤 모든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causal inference 그리고 이 potential outcome framework 관점에서 바라본 regression이라고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어떤 계량 경제학 서적이죠. Mostly Harmless Econometrics. 굉장히 유명한 이제 교과서의 저자인 이제 조슈아 앵그리스트와 그리고 존 스테픈 피스케 교수님이 같이 쓴 논문에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사실 기존의 회귀 분석을 바라보는 방식을 전면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리그레션을 재해석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리그레션을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다소 조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논문에서 이 저자들은 이 리그레션, 회귀 분석에 대해서 뭐 기존처럼 이 뭐 statistical efficiency나 뭐 functional form나 혹은 아웃컴을 온전하게 설명하기 위한 true 모델을 구성하는 게 어떤 이러한 기존의 어떤 방식을 조금 다소 강한 어조죠. 이제 retirement, 은퇴할 때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potential outcome framework인 그리고 causal inference 관점에서 regression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기존의 방식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계 시간이나 econometrics 시간에 regression에 대해서 배우셨다면은 아마 가우스 마크오브 Theorem이라는 것도 배우셨을 거고 뭐 블루라는 것도 배우셨을 거예요. Best Unbiased Linear Estimator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어떤 이런 Statistical Efficiency에 대해서 하고 뭐 Unbiasedness 뭐 그리고 뭐 Functional Form, Linear Functional Form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기존의 방식보다는 실제 인과추론을 위해서 리그레션이 더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조금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예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방식의 회귀 분석은 어떤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모든 독립 변수들을 제대로 고려를 함으로써 쉽게 말해서 이 종속 변수를 온전히 설명하는 트루 모델을 만드는 게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항에 있는 이 모든 어떤 이런 독립변수들이 다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종속변수, 그러니까 좌항에, 이 left-hand side에 있는 이런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종속변수를 온전히 설명하는 true model이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R2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리그레션에서 R2가 굉장히 중요하죠. R2 자체가 이 y값, 이 종속변수의 베리에이션의 몇 퍼센트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2가 100%라는 거는 이 종속변수의 100%의 베리에이션, 움직임을, 변화를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독립변수로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 이 R2가 이런 트루 모델을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기존의 방식을 대표하는 어떤 평가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존의 리그레션을 해석하는 방식은 사실 R2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온전히 설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 예시에서 들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student achievement가 종속변수 y값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러 요인들 예를 들어서 뭐 GS, ES 그래서 뭐 유전 정보와 뭐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태, 지위 이런 그리고 뭐 TQ 뭐 선생님들 퀄리티, SQ 뭐 스쿨 퀄리티 그리고 뭐 PG 뭐 피어 그룹, 동료 집단 뭐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 이 논문에서 예시를 들고 있는 이 지금 설명처럼 이러한 독립 변수들 이 네 가지의 독립 변수들이 이런 student achievement를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고 충분히 좋은 R 스퀘어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리그레션 모델이 트루 모델에 가깝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지금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거 방식이라는 얘기고
적어도 causal inference 관점에서는 regression 모델에 대해서 R스퀘어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causal inference 관점에서의 regression 모델의 역할은 이 true 모델을 representation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과추론 관점에서의 regression의 진정한 역할은 바로 이 selection bias를 야기하는 confounding factor를 통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컨디셔닝 하는 거고 control for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의 중심에는 바로 control variable, 통제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제 변수가 selection bias를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 많은지가 중요한 거지 R스퀘어가 높은지 안 높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causal inference가 주된 목적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regression식을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regression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편의상 이 treatment variable인 x를 이 binary variable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true causal effect 이제 베타라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x가 0일 때의 potential outcome과 x가 1일 때의 potential outcome을 쓸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이. 그럼 여기서 알파는 전체 샘플에서의 평균이고 여기서 뭐 epsilon 0i는 그러니까 x가 0일 때 값이, 그러니까 평균, 전체 평균에서의 그냥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x가 1일 때는 거기에 이제 이 true causal effect, x가 적용됐을 때 causal effect까지 더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평균과 true causal effect인 베타와 그리고 그 나머지 값들인 epsilon 1 i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potential outcome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regression 식을 풀어서 쓸 수 있냐라고 보면은 지금 여기서 y0는 x가 0일 때만 성립하고 y1은 x가 1일 때만 성립하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한 식에다가 쓰려면 같이 그냥 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지금 위에 이거 1-x 곱하기 y0 그리고 이제 x 곱하기 y1인데 이거를 이제 x값을 대입해보면은 x가 0이면은 지금 오른쪽 항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x, y0만 남는 거고 x가 1이면은 반대로 왼쪽이 사라지니까 y1만 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x값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 값만 남는 어떤 이런 포텐셜 아웃컴 관점에서 풀어 쓴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 있는 포텐셜 아웃컴의 식을 대입해서 풀어서 쓰면은 아래처럼 그냥 쉽게 풀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포텐셜 아웃컴 관점에서 보면은 이젠 이 리그레션 모델에서의 X의 코이피션트가 왜 코잘 이펙트가 아닌지 분명해지죠. 보면은 지금 이 코이피션트는 이 true causal effect인 이 베타뿐만 아니고 x가 0일 때 평균에서 벗어난 나머지 요인인 epsilon 0와 x가 1일 때 평균과 causal 그리고 또 causal effect에서 벗어난 나머지 요인인 epsilon 1의 차이가 함께 추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x가 0일 때 그리고 1일 때 나머지 요인들의 차이,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그룹일 때와 컨트롤 그룹일 때의 트리트먼트에 의한 효과인 베타를 제외한 차이니까 이게 셀렉션 바이어스를 뜻하는 거예요. 리그레션 컨텍스트에서. 그래서 이러한 리그레션 결과를 코자 이펙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 epsilon 1-epsilon 0가 0이 돼야겠죠. 그리고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직접 계산을 해봐도 y1과 y0의 차이의 평균이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거를 그냥 위에 포텐셜 아웃컴 그 식을 가지고 그냥 대입해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rue causal effect뿐만 아니라 이렇게 selection bias가 그대로 껴서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selection bias가 0이면은 이렇게 regression을 구해서 구한 베타가 true causal effect고 0이 아니면은 더 이상 이거를 이제 causal effect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게 셀렉션은 옵저버블의 가정이죠. 우리가 관찰 가능한 변수로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를 전부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정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하고 여기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그러니까 리그레션에서 필요한 거는 그러한 어떤 셀렉션 바이어스를 설명할 수 있는 컨트롤 베리어블과 셀렉션 바이어스 간의 관계에 대한 펑셔널 폼에 대한 가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가장 일반적인 리니어 펑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epsilon 1 minus epsilon 0가 이 컨트롤 베리어블의 변화에 비례,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비례한 게볼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이게 이 잠재적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결과예요. 잠재적 결과는. 그래서 x가 1일 때의 epsilon은 x가 1일 때의 컨트롤 베리어블하고만 직접 관계가 될수 있고, 반대로 x가 0일 때의 epsilon은 x가 0일 때의 컨트롤 베리어블과의 관계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재적 결과를 다룰 때는 그게 두 개가 이게 왼쪽처럼 이렇게 1-x랑 이렇게 x처럼 이렇게 다루지 않는 이상은 같은 식에 동시에 이렇게 등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잠재적 결과의 데피니션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은 아마 이렇게 쓸수 있을 텐데, 이 epsilon 0는 이 공통행값인 e와 그리고 이제 컨트롤 z, 그러니까 x가 0일 때의 어떤 컨트롤 베리어블의 값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epsilon 1은 공통형의 값인 e와 그리고 컨트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가정을 충족하는 어떤 리니어한 어떤 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탕으로 이러한 리그레션 식을 다시 써보면은, 그러니까 포텐셜 아웃컴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다음과 같을 텐데, 여기서 원래 왼쪽에는 epsilon 0와 그리고 epsilon 1으로 되어 있던 게 이러한 어떤 컨트롤 베리어블이 이런 차이를 전부 다 설명하고 또 리니어 펑션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e1 플러스 감마 c0와 그리고 ei 플러스 감마 c1의 형태로서 대신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거를 정리해서 리그레션 모델로 다시 만들면은 다음과 같을 거예요. 사실 앞서와 동일한데 이 컨트롤 베리어블이 하나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감마 곱하기 c 컨트롤 베리어블이 추가된 형태죠.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볼 거는 지금 원인 변수인 x의 코에피션트에 더 이상 이제 셀렉션 바이어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를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해 보면은 사실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여전히 트루 코잘 이펙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루 코잘 이펙트인 베타뿐만 아니고 이 컨트롤 베리어블에서의 차이까지도 지금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컨트롤 베리어블을 컨디셔닝 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컨디셔닝 한다는 거는 그냥 그걸 고정한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값이, 그러니까 포텐셜 아웃컴 상관없이 고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컨디셔닝을 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어떤 포텐셜 아웃컴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컨트롤 베리어블이 컨디셔닝 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 그러니까 컨디셔널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트루 코잘 이펙트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그레션에서의 컨트롤 베리어블을 활용한 셀렉션 바이어스를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서는 이 컨트롤 베리어블로 셀렉션 바이어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셀렉션 바이어스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컨트롤 베리어블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그 관계가 어떠한 펑셔널 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리니어 펑션을 가정을 한 거죠. 물론 굉장히 강한 가정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가정 하에서 컨트롤 베리어블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리그레션에서 통제함으로써 리그레션을 통해서도 인과관계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코잘 인퍼런스가 가능한 어썸션을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썸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러한 셀렉션 온 옵저버블에서의 리그레션에서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썸션은 바로 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라고 볼수 있어요. 위에 두 개의 이 조건은 사실 같은 얘긴데, 컨트롤 베리어블 C가 컨디셔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인 변수인 X 여부에 상관없이 에러 텀인 E의 평균값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하면은 컨트롤 베리어블이 컨디셔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인 변수인 X와 에러 텀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컨트롤 베리어블의 역할은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렇게 셀렉션 바이어스를 설명함으로써 이런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성립하고자 하는 거죠. 어떤 뭐 R스퀘어를 높이거나 어떤 트루 마델을 레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물론 뭐 포텐셜 아웃컴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풀어서 썼지만, 사실 생각해보면은 오른쪽의 식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리그레션 모델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평소처럼 종속 변수 y가 있고 어떤 메인
독립 변수인 x가 있고, 그리고 컨트롤 variable인 c가 있고, 오차항인 e가 있죠. 얘가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동일한 model specification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causal inference를 위해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R2가 높다고 이게 causal inference가 되는 게 아니고 R2가 낮다고 causal inference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인과 causal inference를 위해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causal effect는 X, causal effect, X의 인과적인 효과이고 컨트롤 베리어블인 C의 역할은 어떤 R2를 높이기 위한 역할이 아니고 오롯이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트리트먼트인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1일 때의 어떤 차이, 우리가 이거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부르죠. 이러한 셀렉션 바이어스를 컨트롤 베리어블이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여부가 바로 causal inference가 가능한지 여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리그레션 모델에 대해서 이 causal inference 관점에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다른 포인트가 조금 보이시나요? 물론 리그레션을 분석하는 방법은 기존과 그대로 동일할 거예요. 뭐 OLS를 쓴다거나 뭐 분석 모델은 똑같은데 그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causal inference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리그레션에서 기억해야 될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리그레션에서의 우항에 있는, 그러니까 right hand side에 있는 모든 독립 변수들이 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과관계를 추정하고자 하는 원인 변수와 나머지 통제 변수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어떤 implication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구분하는 목적은 이 통제 변수의 역할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통제 변수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바로 셀렉션 바이어스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라는 거죠. 적어도 causal inference가 주된 목적이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런 어떤 통제 변수들을 컨디셔닝한 상태에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 간의 차이가 없어서 apples to apples comparison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통제 변수 역할이라는 거예요. 즉, apples to apples가 ceteris paribus를 뜻하는 용어죠. 그렇죠? 이게 왜 이제 ceteris paribus라는지 충분히 이제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명심해야 될 거는 control variable에 대해서는 인과적인 효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인과적인 효과로 해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역할은 원인 변수인 x에 대해서 conditional independence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서비스, 보조적인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컨트롤 베리어블까지도 인과적인 효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자 한다면은 앞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그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그 통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또 다른 통제 변수의 역할을 해서 그게 얼마나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를 통제할 수 있는지를 또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제가 일부러 이 direct quote를 다 써놨는데, 그러니까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문에서 다 직접 가지고 온 내용이고,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논문을 직접 보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regression에 대해서 이 causal inference 관점에서 제대로 해석,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마 이거를 떠올려 보면 돼요. 여러분들 리그레션과 매칭이 완전히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causal inference 관점 그리고 potential outcome framework 관점에서는 리그레션은 사실 매칭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리그레션은 말 그대로 automated matchmaker예요. 이 논문에서 직접 나온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리그레션이 매칭과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야말로 causal inference 관점에서 리그레션을 이해하는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